오늘은 무슨 은혜를 주실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대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 수염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들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에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짓되 아주 짓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죽으실 만큼 사랑하세요. 그걸 믿으세요. 자기 자신을 드릴 만큼 여러분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그거를 속여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에 우리가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아낌없이 다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계시다면 뭐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지혜가 온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그러면 하늘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각종 보화가 있는 건그 각종 보화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 각종 보화는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면 성류가 바로 그 각종 보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석류를 까서 먹어보셨나요? 석류를 까서 먹어보면 아달 하나가 얼마나 그렇게 붙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달 하나하나마다 그 안에 석류 주스가 탁 차있는데 그것들 다 합쳐서 그거를 이렇게 건드리면 그냥 온 손에 피같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 앞에 바로 석류 같아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그 청색 옷에 석류 한 알, 방울 한 알, 석류 한 알, 방울 한 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바로 석류를 그 몸에 달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석류 한 알은 바로 우리 각 영혼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하나로 모여진 석류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는 하나의 법칙은 어마어마한 법칙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생김생김이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은 한 영인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자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세례를 말해요.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예수 피가 역사를 하거든요. 각 심령마다 그 피가 있어서 얼마나 섬김이 아름다워요.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 성류 하나하나에 그 피가 담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바로 이 피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피. 오늘 이 레위기 1장 말씀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아랄의 성류알이 한 성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게 하실 것처럼 바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왜꼭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냐? 하나님이 그걸 정하셨기 때문에. 왜 정했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기 때문에.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생명을 살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법은 공의의 법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죽는 이 일은 피 흘림이 있는 대속죄물이 있을 때에는 그피 흘림을 대속죄물이 대신 갚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번제물을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번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번제물이 있어야 되죠. 또 하나가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는 속죄제물이 필요할 것처럼 이 번제물이 필요한데 도대체 속죄제물은 뭐고 번제물은 뭐고 뭐 이렇게 제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사 중에는 딱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는 예물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드려지게 하는 제물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인데 그럼 이 두 가지 제물 중에 이 번제물은 무엇을 말하느냐? 번제물을 피를 뿌리는 일도 하지만 이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예요. 그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진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 이 번제물을 가지고 나갈 때 번제물을 갖고 온 자가 번제물을 놓고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번제물을 가지고 온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번제물로 드려진 짐승에게 다 전이가 되어진다. 그 이야기는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이 번제물과 동격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1년 된 양을 잡든 1년 된 소를 잡든 왜 1년 된 소를 잡고 양을 잡느냐 그런 얘기는 여러 번 해서 알고 계시죠. 1년이라는 그 피의 생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1년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년밖에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 1년의 죄사함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가 1년을 말하죠. 그래서 이 1년이라는 것은 우리 일생을 상징해요. 한 해를 상징하죠. 한 해는 시작과 끝을 말하잖아요. 한 해의 시작과 끝. 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말해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들어가는 요 날까지의 이것이 1년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 1년을 위해서는 1년의 죄사함은 1년의 생명을 가진 자가 피를 뿌려야지만 반드시 그 피가 죄를 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번제물도 피를 흘리는데 이 번제물이 피를 흘리는 건 아주 재밌는 거예요. 속죄제물은 속죄를 위한 피 흘리지만 이 번제물은 속죄를 위한 피 흘림이 아니에요. 번제물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기 위한 제물이에요. 도대체 제물이 뭐가 많은데 어떤 건 속죄제물이고 어느 거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느냐.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는 속죄 제물로 드려진 것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의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줄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번제물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가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그 사건이 속죄제물의 그 피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완전한 죄사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 번제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 하나님이 제물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받고자 하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냄새로 드려질 수 있는 건 어떤 제물이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질 수 있었던 것은 또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물로 드려진 것과 어떤 관계가 있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라고 말해요? 산제물이라고 말해요.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자, 살아있는 제물은 생명이 있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이 있는 제물을 갖고 가야 되고, 살아있는 걸 가져가서 흠이 있나 없나를 다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번제물을 보니까 첫 번째는 뭐를 가져가요? 첫 번째 가져가는 거는 토를 얘기를 해요. 소를 가져갈 때 소를 번제로 드리려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3절에 말씀하죠. 반드시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여기서 소를 말하고 있는 건 히브리어에서 알파벳 알렛, 첫 번째 1이라는 숫자로도 쓰여지는 첫 번째 알파벳 숫자가 소를 상징해요. 이 소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순종의 제물로 왔을 때가 또한 소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가지고 내 생물로 비교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내 생물로 에스겔서에 나오고 계시록에 나와요. 이 마태는 무슨 예수를 말하고 있냐면 왕 중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말해요. 또 두 번째 마가는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여기서 이 종이 바로 소를 상징해요. 자, 세 번째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네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시면서 또한 종이시면서 인자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근데 에스겔서나 계시록에 나타난 이 네 생물은 그룹을 말하고 있는데, 그룹이 내 얼굴을 가졌어요. 근데 그룹이 어떻게 내 얼굴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면 그룹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에 의해서 이들이 얼굴을 네 개의 얼굴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 네 개의 얼굴이 첫째 왕은 사자의 얼굴, 두 번째 소의 얼굴, 세 번째 사람의 얼굴, 네 번째 독수리의 얼굴을 갖고.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로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룹도 그 얼굴을 똑같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같은 얼굴을 갖고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소로의 번제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드려졌다라는 의미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인과 같이 종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드려짐을 무엇으로 받냐면 향기로운 냄새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내가 죽을 권세를 가지고 죽으셨다는 얘기를 하죠. 내가 버릴 권세를 가지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어놓은 것,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단 하나의 예물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를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해요. 아세요? 하나만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향기로 냄새로 받기 위해서 준비된 제물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예물이 왜 하나님만이 받으신 예물이냐면 그분은 거룩한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에게 스스로 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자는 없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다 사망에 놓여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슬피 울 때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뭐 예배를 잘 드려서 아니면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을 향기로운 냄새는 오직 예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죄 없는, 흠 없는, 거룩한 것만 받으실 텐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죄 없는 것이 없고 흠 없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육체로 내가 무엇을 해드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면 사단이 찾아와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가 누구 거니?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내가 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내 거인 것처럼 행동들을 하세요. 생각도 그렇게 하고 삶도 그렇게 사세요. 근데 피값을 주고 샀어요. 예수님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드려서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걸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쓰시는 이도 하나님이실 거예요. 줬을 때 그거 갖고 딴짓 안할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이거 가지고 타락해서 딴짓할 것 같으면 안 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가진 거를 어떤 때는 걷어가시거든요. 왜 걷어가십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고통을 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돼. 우리가 생각할 땐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걸 걷어감으로써 누구를 찾으니까? 주님을 찾으니까. 누가 그랬죠? 돈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서 안 믿게 됐다고. 다 똑같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뭐가 많으면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잘해서 이렇게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좋은 학교를 나와서, 내가 좋은 직장을 얻어서 부자가 됐고, 모든 게잘 돼.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갈 때, 내버려두면 버린 자식이에요. 거기서, 아니야? 그러고 걷어가시면, 할렐루야, 나는 버린 자식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의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지만 여러분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십자가가 공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내가 그 의가 되어지고 그 몸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번제물의 머리 안수할지니 그를 위해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로 드릴 때에 안수를 하면 이 사람의 가진 모든 죄가 이 번제물에 다 전이가 돼서 이 제물과 제물을 드린 사람과 동급이 되어지는 거. 이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물로 드려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럼 이 번제물을 안수를 하고 손을 얹은 자는 누굴까요? 내죄 때문에 갖고 온
우리예요, 우리. 그럼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동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모든 죄가 다 이쪽으로 다 전가되어 버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려줄 때 향기로운 아로마를 드려줄 때 나도 드려진 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10의 1의 진리가 이 안에 또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것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첫 예물을 10의 1을 드렸을 때그 허리에 있었던 레위지파가 그것을 드린 것과 같이 여겨져서 10의 1을 얻게 되어지는 것 같은 진리. 그래서 이 번제물에다가 안수를 한게 나의 모든 죄가 일로 다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갔기 때문에 나도 하나의 그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려면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이 죄가 전부 번제물로 다 넘겨져서 죄가 없는 깨끗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줬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면서 이미 이 죄를 다 이쪽 번제물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다 넘겼는데도 여전히 내가 죄인으로 죄의 종이 되고 있다면 말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미 예수님 앞에 다 전가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므로 거룩한 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나머지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의의 삶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자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는 사람이니까. 귀하게 받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아주 사랑스럽게 존귀하게 볼수 있는 거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그 더러운 거를 다 드려버렸고 거룩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입을 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 되기 위해서 이 송아지를 가져갔을 때 6절 말씀을 보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 가죽은 뭐를 의미할까요? 육체의 사람. 이건 반드시 벗겨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았었어요. 이제는 육체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 보니까 분명히 달라요. 그 육체의 사람은 다 벗겨버려야 돼요. 이걸 벗겨버리고, 그리고 각을 떠야 되는데, 각을 어디다 떠요? 심장에 뜨는 거예요. 가슴에. 가슴에 각을 떠요. 다 쪼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이거는 각을 뜨는 것을 하는 그런 의식 같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옷은 찢지만 심령을 안 찢으니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번제물, 향기로운 그 냄새를 올려갈 수 있는 거는 육체의 정욕은 다 제거하고 심령을 찢어야지, 각을 떠야지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내 심령을 찢는 것은 예수님이 장막으로 들어갈 때 성소와 휘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찢어진 사람이에요. 바꿔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가 그 심령 속에 세워진 사람. 온전히 이 머리에서부터 이 심령까지 십자가가 다 세워졌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죽었고, 내 마음이 죽었고,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잖아요, 머리, 보좌. 그 보좌에서 생수가 내 생각을 흘러나고, 내 마음을 흘러내리고, 그래서 내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더라. 이게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셨냐 이거예요. 그게 육체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심령이 되어질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향기로운 아로마로 드려졌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향기로운 아로마로 드려진 것으로 지식으로 아 예수님이 그렇게 드려졌기 때문에 나도 드려진 자야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정말 가죽이 벗겨졌고 정말 각을 떴는가가 나타나야 돼요. 아직도 내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내 의가 있는 이 각을 뜨는 거 뭐야 내 의가 없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의가 없는 사람은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어놓으라.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내 의, 내 감정. 이게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왜 교단이 그렇게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뭐 갈라졌다 붙었다가 그게 다 무엇 때문이냐면 각자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근데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서로 물어뜯느라고 바쁘고 서로 매가 옳건 어는 그르다라고 하기 바빠요. 거기에서 피 흘리고 고통하는 건 백성들이에요. 정말 하나가 되어져야 될 때는 반드시 각이 떠져야지만 하나가 되어지지, 각이 안 떠지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 다한 성령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한 성령을 받았으면 뜻이 다 같아야 되죠. 다는 목적이 같아야 돼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분명 성경에 말씀하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다 기억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똑같이 받았다면, 정말 각이 떠진 심령이라면, 우리 똑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은 거에 동참되어진 자요. 또 예수님의 영으로 한 생각과 한 뜻과 한 목적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각각 다른 곳에 있어서 뜻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이렇게 흩어졌다가 이렇게 모이면 할렐루야. 우리 처음 봤잖아요. 근데 처음 본 사람끼리 우리 처음 본것 같아요? 아니죠. 오랫동안 본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했던 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영이 만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금방 믿음의 사람은 친해져요. 내 의가 없어져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각각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만나게 하죠. 훈련은 각각 달라요. 근데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이제 만나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성령 그 안에서 역사하더라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하리라 한이 말을 참 많이들 쓰십니다. 근데 그 두세 사람은 각을 뜬 두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껍데기를 벗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자, 이 껍데기를 벗은 껍데기 안에 살은 얼마나 부드러워요? 늘 부드러운 사람이죠. 각을 뜬 사람은 굳어버린 마음을 에스겔에 말한 것처럼 아주 부드러운 심령으로 만들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 각을 뜬 것들을 이제 제단 위에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니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이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근데 각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와 기름도 말해요. 머리는 뭘 상징할까요? 생각. 이 머리가 항상 나를 생각하고 나를 주장하잖아요. 그럼 이 생각이 누구에 의해서 사라지는 게 번제물로 드려진 자냐? 예수님에 의해서 이 생각이 주장되어지는 사람이 번제물로 드려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모든 걸다 전가했다고 그다음부터는 내 생각이 자유해가지고 내 맘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는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번제물로 드려질 때 나도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머릿속이 텅텅 비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없이. 그래서 성령님이 생각을 부어 넣어주는 대로 움직여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반드시 번제물로 사라집니다. 어디에 사라집니까? 불 위에. 근데 이 불은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붙인 불이 아니에요.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이 붙인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아론의 두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들어가지 말라고 한 다른 불, 도대체 다른 불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주님이 나오게 해서 붙인 불이 아닌 불이에요. 제단에서 불을 자를 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살리더라. 여호와의 불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불이 그냥 나와서 살려버렸다니까 주님이 불을 붙였다는 거죠. 천사를 보내서. 사역자들을, 천사들을 때로는 불로, 때로는 바람으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불은 천사가 와서 그 불을 붙인 거죠. 하나님이 붙인 불, 거기에 살라져야 되는데 그 불이 상징적으로 성령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여기 보니까 기름도 말해요. 왜 이 재물에 꼭 그 기름을 갖다 살라버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불살라져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불살라지고 우리의 심령이 각을 떠진 게 불살라지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그런 그 기름도 다 불살라질 때는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혀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번제물로 드려진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걸 하나하나를 성경에 기록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여주여 그냥 한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진다는 게 네.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은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의 것이에요. 그리고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주님이 쓰시는 거고 내 거가 내 거가 아니니까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라 그러는 대로 할렐루야. 그럴 수 있으세요? 달라 그러면 다 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 아멘 했는데요. 만약에 내 자식을 달라 그러면 내가 아멘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참으로 대단하다. 참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약속을 받고 그래도 그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아니하고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더 영광을 돌리면서 99세까지 기다렸다는 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건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어놓으라 그럴 때도 그거를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칼을 들었다고 표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약속이 아니라 내가 낳은 그 사라에게서 낳은 그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여도 다시 살아서 이 일을 할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어도 다시 살 거를 믿는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여호와 이레 순양이 준비되어 있더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되어 놨는데 어떤가 보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주님은 다 주시기로 작정되어진 거 어떤가 보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딱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심령이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 중에 또 하나예요. 왜 성령이 이 기름을 왜 태우냐? 이 기름이 태워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할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답답하시면 그건 성령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딱 여기서 입술만 움직여도 이건 성령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시키는 기도는요, 이저 뱃속 깊숙한 데서부터 올라가는 걸 느껴요. 입에서 하는 기도는 안 올라가고 떨어져요. 그래서 하늘을 뚫는 기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여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바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기도를 하지? 이게 바로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예요. 뭔가 단호하게, 확고하게 내 안에서 뭔가 선포하듯이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다, 어떻게 내가 이런 기도를 하지? 다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고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당당하게 뭔가 요구할 때는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부를 다 갖다 놓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구절 말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내장도 나오네요. 자, 내장은 근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로 씻어야 돼요. 또 정강이도 물로 씻어야 돼요. 왜 물로 씻어야 되냐? 더러워서. 내장에 뭐가 있어요? 음식 찌꺼기.
똥될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기도도 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내장을 볼 때, 아이고 냄새나, 더러워, 좀 있으면 저 화장실에 가야 돼. 이런 게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회개된 내장이 되어야 돼요. 내 심령이 회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기경이 되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건 바로 그 똥 같은 게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심령이 다 씻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욕심이 없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드려도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받으신다. 이게 뭐야? 인색함으로 드리는 건내 마음, 육신의 마음,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인색해지는 거야.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 그리고 드리면서도 생색을 내고 싶은 거. 그러면 받을 것도 못 받아요. 정말 깨끗하게 내장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 깨끗하게 내장 씻으신 걸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번제로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냄새는, 향기로운 제물은 이와 같은 절차가 필요해요. 근데 이 껍데기는 번제에 안 살라요. 이거는 어디 가서 살려냐면 저 동쪽이 더러운 것들 버리는 데다 살아요. 왜? 육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똥과 같이 재를 버리는 그곳에서 살아요. 심령은 받으신다는 거야. 왜? 각을 뜬 심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심령이니까 그걸 받으시는 거야. 머리도 받으시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심령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장이 깨끗하게 물로 씻어졌기 때문에 씻겨진 마음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강이는 뭐예요? 제사장한테 드려야 되는 이 귀한 정강이. 번제 때는 이걸 사르는데 다리를 가지고 이게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세상에서 일할 때 정강이가 사용되죠. 이게 복음의 다리예요. 복음의 다리. 이 복음의 다리가 되어지도록 살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이와 같이 드렸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다 전가시키고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향기로운 아로마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한 사람들은 이 머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요, 내 의가 없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 사는 사람이요, 내장도 이 마음도 깨끗한 욕심이 없는 마음이요, 발걸음은 항상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발걸음으로 산 사람. 이런 사람이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꼭 예수님이고 꼭왜 예수님의 십자가야만 되느냐라는 거는, 십자가에 내가 안 죽으면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로 하여금 산제물로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드려진 제물, 번제물처럼 나도 드려진 자로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러면 줘야지. 주지도 않고 어떻게 받아주냐? 내가 살아 있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서 믿는다는 건 내가 죽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는 거가 뭐지? 어떤 분이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랬더니 더 헷갈리는 거야. 십자가에 죽는 게 믿는다는 의미면, 그 믿는다는 의미가 십자가에 죽는 거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신다.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 항상 그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영광으로 여기시는 그분이 그 이름을, 그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주고 그 이름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님 앞에 주어져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분이 구원이 되심을 나타냈고, 이제 그게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그 이름이 우리 안에서 구원이
되어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어진다는 걸,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이름이 구원인 것을 나타내시는데, 어떤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냐?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바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의 삶 속에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뭐 보아하니 뭐 쓸 것도 없느냐냐, 자기가 그지 없는 자를 쓰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할 것이며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착각을 해서 하나님이 내 돈이나 뺏어가려고 그러고 내 시간 뺏어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었기 때문에 그 모든 나에게 준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어드리면, 이삭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버지가 모리아산 안에 누워라. 그냥 누웠어. 그냥 순종한 거 하나예요.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다. 근데 나보고 왜 누우래지?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랬으니까 아버지 말 믿고 그냥 누웠어. 아버지가 끈으로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으면 다 아는 사실이고,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칼을 들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삭은 거기에 아무 말 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이 아무 말 없이 드릴 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실 거니까. 이삭도 그 믿음을 가진 거고, 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는 사람이고,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을 거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우물을 파든 분명히 우물이 터질 것이고, 그 우물을 누가 뺏어가도 또 다른 곳에 파면 또 우물이 터질 것이고,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100배의 축복이 먼저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걸 믿는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건 믿음 하나예요. 그분이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믿고 너희는 내 안에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누려라 하죠.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철철철철 넘치도록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자꾸 의심해. 의심하지 마세요. 이미 사랑하는 건 넘치도록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상하셔서 내가 사랑해 사랑해 계속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이 얻어버려가지고요, 사랑의 고백을 주님이 그렇게 하는데도 그 사랑 고백이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이 성경을 구약을 읽으면서 지루해서 하품 나와, 이사야서 읽으려면 이게 몇 장 남았지, 한 달에 1독을 하니까요 무조건 52페이지를 읽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읽었던 게 구약이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시니까 이사야서가 이렇게 이렇게 달고 이렇게 이렇게 귀하고 철철이 철철이 그 구절구절마다 말씀마다 예수님의 사랑 고백서인 거를 몰랐어요. 그 사랑 고백서를 알고 나니까, 야, 내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교회는 다녔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구원을 믿지 않았더라고요. 다 내가 하려고 그랬고,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왜 나는 안 주는데요? 저 사람은 잘만 주시면서 왜 나는 아닌데요? 그게 뭐냐면 눈이 어두워져서 소경인 걸 몰랐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서도 내가 아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저를 갖다가 이제 한심하고 딱딱하지만 이제 때가 됐으니까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가 한 거 다 너한테 상 줄 게 하나도 없다예요. 왜요?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상 줄 게 없어요? 그랬더니 네가 이 세상에서 다 받았대. 나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그랬더니 네가 스스로 해놓고 네 스스로가 만족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거 맞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 내가요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저절로 그렇게 됐거든요. 이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얘가 저절로 막 만족스러워하고 저절로 막 기분이 좋아지고, 아 내가 잘했지 이거 저절로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바꿔주셔야지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시겠다. 제가 믿음에
정확하게 그 차이를 알게 되는 게 너무나 그거를 철저하게 잘 했거든요. 율법적인 그 교회 생활을 너무 잘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고 나서 정말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이건 고난만 와. 정말 고난만 오고 힘들고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해도 안 되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근데 악소리도 못 하겠고 하나님이 그러려니까 그러긴 해야겠고 그러면서 갔지만 그걸 한번 통과할 때마다 기름 부음이 오는 거를 알게 될 때 야, 이 고난이 축복이구나라는 거를 고백하시게 됐어요. 돌아보니 죄나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거 아닌데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상달되지 않는 짓들을 다 하고 있네. 어떡하면 좋아. 이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회개를 가르쳐줬어요. 회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진짜 회개는 내가 진짜 믿지 않는 거라고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안 믿는 거라고 막 가르쳐줬더니 나보고 이상해졌대. 어제하고 오늘 딴소리 하거든요. 이상해졌대. 그래가지고요. 친구가 나를 배신해. 담임 목사한테 가서 이상해졌다고 찔렀어. 정말 그래서 바른 말을 해도 성경에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으쌰으쌰해서 무조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리라 보다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입을 여세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이 훈련이 우리에겐 너무너무 필요해요. 오늘 이 번제물이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예요? 생각을 버려라. 심령의 마음의 육적인 마음을 버려라. 복음을 해도 예수님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복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심령에 욕심이 없는 봉사도 해야 되고 주님이 온전히 머리가 되어져서 모든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가운데서 기름이 드려지는 기도를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내게 감동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수 있게 하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데 말씀 충만은 이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말씀이 내게 새겨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성령님이 운행하는 말씀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번제물을 이스라엘에 드렸어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가짐이, 내 모든 행보가 하나님이 받으실 때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셔야 돼요.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썩은 냄새를 낼 것이냐, 생명의 냄새를 낼 것이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죽고 예수님만 나타날 때 생명의 냄새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 어떤 것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건 들을 생각도 마세요.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도 모르세요. 그러면 우리 안전해요. 영적인 그 파란불의 신호등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를 잘 감지할 수 있을 만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패 없이 다 길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택한 것도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택했고 여러분의 삶에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광을 나타낼 일만 하세요. 믿기만 하면 나를 죽이고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뿐인 거예요.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새롭게 이런 신앙생활 합시다.